한 사람 얘기도 할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미국의 부흥사라면은 무디 목사님이죠. 이분 역시 가방끈이 짧죠. 만주법이 잘 틀리는 분으로 유명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분을 통해 수백만 명이 구원받았죠. 미국의 3차 대부흥운동이 이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무디 목사님이 어릴 때 일화입니다. 부흥집에 참석했어요. 헤네스 발렐이라는 부흥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특별히 강력하게 부딪혀 온 메시지가 있어요. 발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내지 않았던 더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막 가슴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많다면 그럼 자기는 해당이 안 돼요. 학력이 좋다면 자기는 해당이 안 돼요. 집안 가정이 괜찮다면, 백그라운드가 있다면 그럼 자기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온전히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자기도 할수 있거든요. 내 몸, 내 인생을 드리는 거라면 이건 나도 가능해. 다른 거는 내게 없지만 내 몸뚱아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다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심을 한날 너무 기뻐서 그렇게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죠. 이런 무디니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잘난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아요. 배경 좋고 집안 괜찮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